그럼 최재형한테도 아무 얘기 하지 마. 저기 선배님. 뭐죠?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? 저 지금 방송 녹화하러 가야 되는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? 그럼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. 이소방하고 통화했냐? 네. 뭐래? 다리다 오라고야. 아유, 나도 좀 바꿔주지. 전화 한번 해봐. 손주사의 목소리 좀 들어보게. 아, 어제 밤새 일해서 지금은 자고 있을 거예요. 우리 깜찍이 꽃무늬 치마가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.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돌아와줘. 인간 진짜. 누구 문자인데 그래? 아, 방송국에 아는 감독인데요. 아유,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말로 하지. 꼭 이렇게 찌질하게 문자를 보내네요.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. 아니, 여기서 하지 왜? 아, 말하다 보면 막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할 말 들으시면 거북하실 거예요. 여기까지 왔으면 들어서 싹싹 빌어야지. 문자 지나고 있어? 어휴, 비겁한 인간. 어휴, 찌질한 인간. 이령아, 잘 살라고 닭백숙까지 해주신 할머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타나니. 나도 이런 애가 싫다. 그럼 연락 드리겠습니다. 예. 아, 손님들이 왔다 가는 거야? 아니에요. 집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. 어? 집 보러 오다니? 저 이사 가려고요. 아니,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사를 가? 동생들이 자꾸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했어요. 저도 혼자 있기에 외롭기도 하고요. 내가 있잖아. 아니, 만나자 이별이라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야. 아니, 꼭 가야겠어?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. 아, 그레이스 없으면 난 어쩌라고. 아니, 맨날 집에서 텔레비만 보다가 나 말버 생겨가지고 얼마나 기뻤는데. 가족들 일 쓰시잖아요. 있으면 뭐해. 빵집에 나가 앉아있어도 심심하고 낮에는 최다 일터로 나가서 아무도 없잖아. 난 이제 누구랑 놀아. 아유, 저도 떠나기 서운해요. 아, 그럼 안 가면 되잖아.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. 그러면 가족 같아서 덜 외로울 거야. 제가 엄마가 안 계셔서요. 지난번 아플 때 옆에서 챙겨주실 때 진짜 엄마 같고 너무 고마웠어요. 나도 내 마음 알아주는 딸 하나 없는 게 그렇게 아쉬웠어. 이참에 우리 엄마랑 딸처럼 알콩달콩 지내보자 우리. 죄송해요. 네, 김지입니다. 최진사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. 누구요? 최진사 씨요. 네, 들어보내세요.